위기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달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건은 이미 오랜 제재로 경제가 피폐해진 이란이 추가 제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격렬히 반발할 경우 중동 정세는 다시 경랑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는 그동안 전투기를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미국이 지정해둔 일본 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 세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 저희 취재 결과 3년 뒤부터는 우리 공군이 직접 한국에서 이런 정밀정비를 할 수 있게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정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39대 보유하고 있는 F-35A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F-35A 20